자, 첫 번째 매치를 펼칠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의 맏언니죠. 전지희 선수가 이탈리아의 데보라 비바렐리 선수를 상대로 첫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강력한 포핸드로 선취점 가져오는 전지희. 이 선수들이 사실 국제대회를 그렇게 많이 출전하는 선수는 아니어서 랭킹은 조금 처져 있습니다. 네. 네. 와, 상대의 두 번의 서비스 기회 모두 득점으로 오히려 가져오고 있는 전지희 선수입니다. 네, 스윙입니다. 서브 공격 성공. 3대 0. 대체적으로 유럽 선수들은 파워는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우리는 유럽 선수에 비해서 스피드가 네. 야, 그렇죠. 지금 이 포핸드 탑 스피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빠르고 서비스가 예, 상대방이 받기 까다로운 쪽으로 주면서 본인의 주특기인 포핸드 공격을 이어졌습니다. 네, 네. 이번엔 백핸드로 득점. 5대 0. 아, 전지희 선수는 뭐 본인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는 거에는 부담감이 아예 없나 봐요. 네. 첫 번째 게임 그야말로 압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예. 3, 나가죠. 벌써 게임 포인트. 출발이 가볍습니다. 백핸드가 조금 10, 깊은 4. 곳으로 전지희의 서비스 여전히 게임 포인트. 네.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11-4. 11-4로 게임 스코어 1대 0을 만들었던 전지희였습니다. 네. 자, 믿을 쪽 공략하에 냈는데 이번에 깊었어요. 그렇죠.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전지희 선수입니다. 전지희 선수의 빠른 공격이 나오지 않으면 저렇게 네. 상대 역습을 당하고 밋밋한 공이 들어갔을 때 저렇게 파워 넘친 공이 들어오면 디펜스를 하기 좀 부담스럽죠. 자, 저런 공격을 맞지 않도록 사전에 네, 코스 공략하고 아. 8-6. 그렇죠. 자, 일정한 패턴으로 공격이 들어가면 바로 저렇게 공격을 했다가도 역습에 저렇게 실점할 수 있거든요. 예. 자, 전지 선수 초구 하나 걸 때 조금 생각해야 돼요. 네. 네. 자, 그렇죠. 생각이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면 상대방이 지키는 코스가 있어요. 이거 내가 주고 다음은 어디 지켜야 되겠다 하나가 있고요. 어느 어떠한 구질, 어느 속도에 오는 걸 내가 지킬까도 생각이 있거든요. 예. 서로 그 수싸움 안 맞춰 주려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전지희 선수한테. 네. 그렇죠. 아,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가볍게 넘기지만 상대방이 기다리지 않는 그런 타구를 보내는 것. 이게 상당히 선수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네. 본인이 강하게 했지만 상대방이 지키고 있을 땐 역습당하거든요. 네, 상대방 계속 생각하면서 지키지 않는 타구를 보내려고 하는 것. 그런 점들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코스 좋았죠. 백핸드로 네. 예리하게 찔러넣으면서 다시 앞서가는 전지희. 강하진 않지만 저렇게 코스 선택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중심이 들어가면서 상대를 흐트러 놓으니까 쉽게 득점이 되죠. 네. 백핸드 아. 이후에 포핸드였는데요. 네트를 맞고 나가버렸습니다. 9대 9.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상대의 실수를 잘 잡아냈어요. 예. 네. 비바렐리 선수가 사실 서브를 놓고 공격하려고 자세를 잡았거든요. 그 서브가 짧게 들어가지 않고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전지희 네. 선수가 그걸 잘 선제 공격을 해줬습니다. 푸시. 한 템포 죽여주고요. 아, 네, 예. 상대를 유인하는 데 성공했던 전지희 두 번째 게임도 가져오면서 게임 스코어 2대 0을 만들어냅니다. 아, 마지막 포인트는 사실 행운이죠. 네. 예. 저 뒷배에서 떠서 저렇게 갔는데 공격 실수로 득점을 했습니다. 와. 네. 빠르게 좋았어요. 푸시 네, 이후에! 그렇죠. 네. 자, 리시브 박자 좋았어요. 네. 본인의 장기라고 여겨지는 그런 빠른 템포로 계속해서 경기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그런 빠른 네. 것들은 늘 어느 선수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전지희 선수가 워낙 빠르고 좋은 공격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전지희 선수는 그 자기의 그 주특기를 많이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은 약하게도 그 효과가 있어요. 네. 네. 오, 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상대가 지금 테이블에서 떨어지면 그만큼 폭이 넓어지거든요. 각도가. 각이 넓어지면 쫓아다니기 어렵습니다. 예. 아, 이번에도 강력한 포핸드로 득점과 연결시키는 전지희. 그렇죠. 비바렐리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어떻게 예, 이 뭘 해도 지금 전지 선수한테 딸리기 때문에. 네. 야. 그렇죠. 이번에는 백핸드까지. 어, 첫 번째 게임에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때도 5대 0으로 앞서 나갔었거든요. 네. 백핸드로 한 점 더 득점하는 비바렐리. 많이 떴어요, 니시부가. 네. 네. 떴기 때문에 공격을 맞았죠. 아. 약간 흐름이 조금은 끊기고 있는 전지희 선수인데요. 자, 이럴 때 벤치에서는 아직 여유가 좀 있죠. 게임 스코어 2대 0이고 또 2점 앞서 있기 때문에 자, 본인이 스스로가 이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고 하나 한 포인트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백핸드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네. 전지희. 전지희 선수 같은 경우 정도 되면 이 정도 상황에서 아, 한 석점 정도 연속해서 실점을 하게 되면 본인 선수 스스로 정리하고 뭔가 타임을 갖고 와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끌고 올 수 있는 선수예요. 네. 연속 득점. 선수들이 실점할 때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실점할 때 있어요.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 끌려가거나 이럴 때 있어요. 네. 네. 그럴 때 경험이 없는 어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쉽게 그게 말려서 역전당하거나 하는데 우리 전지 선수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본인이 잘 정리하고 벤치에서 타임을 걸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그걸 정리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죠. 연속해서 네. 백핸드로 지금 점수를 이어가고 있는 전지 선수였는데요. 네. 그렇죠. 이번 게임에서는 예, 4대 6까지 상대가 쫓아왔을 때가 어떤 이 게임의 어떤 그 분수령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순간 본인이 잘 정리하고 한 포인트를 따냄으로써 흐름을 가져왔고 지금 4대 10까지 리드를 하고 지금 경기를 마무리 짓네요. 네. 예, 아, 첫 번째 게임과 완벽하게 흡사한 데자뷰였습니다. 그때도 11대 4였는데 이번 세 번째 게임도 11대 4로 승리를 가져오면서 매치 스코어 1대 0을 만들었던 전지희 선수입니다.